안녕하십니까? 체형교정 컨설턴트 오성호입니다. 오늘은 울퉁불퉁 앞벅지 원인,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에 대해서 업로드합니다. 궁금하신 내용들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동일 인물의 6개월 교정 전후 비교 사진입니다. 6개월 전 왼쪽 사진은 발목이 뒤로 기울었고 무릎도 뒤쪽으로 많이 밀려 있습니다. 허벅지도 상당히 앞으로 기울면서 굵어지고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현재 모습인 오른쪽 사진은 발목, 무릎, 허벅지가 바로 서고 많이 가늘어졌습니다. 왼쪽 무릎의 원인 및 불편함을 알아보고 오른쪽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체형 교정 전 무릎 상태입니다. 발목 뒤로 기울기 9.7도, 무릎 뒤로 밀림 163도, 정상은 180도지요. 허벅지 앞쪽 기울기 13.9도입니다. 허벅지 앞쪽은 무릎을 펴는 근육, 무릎 뒤쪽은 구부리는 근육입니다. 무릎이 상태는 앞뒤쪽 근육의 힘 크기 차이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허벅지 앞쪽이 강하면 무릎이 과도하게 펴지고, 무릎 뒤쪽이 강하면 무릎이 덜 펴져 구부정한 상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뒤로 밀림. 과도하게 펴진 무릎은 허벅지 앞쪽을 지속적으로 수축시키고 근육을 발달시킵니다. 강화된 앞쪽 허벅지는 두꺼워지며 울퉁불퉁, 특히 여성들이 싫어하는 앞벅지가 되는 것이지요. 앞무릎 통증 위치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근육이 강하다는 말은 짧아졌다는 말과 같게 사용됩니다. 짧아진 근육은 무릎을 굽힐 때마다 충분히 늘어나지 못해 찢어지게 되고, 위 그림이 빨간 점들 중에서 한두 곳에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과는 별개로, 과도하게 펴진 무릎 뺑니는 대퇴사두근, 즉 허벅지 앞쪽 근육이 지속적으로 힘을 쓰게 함으로써 앞벅지는 발달래 울퉁불퉁, 짧아진 근육은 무릎의 통증 유발, 지나치게 늘어난 무릎 뒤쪽 근육은 당김을 유발하게 되고, 무릎이 뒤쪽으로 밀려 보기 싫어지는 미용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뒤로 기운 발목과 밀린 무릎을 바로 세워주면 울퉁불퉁 앞벅지와 무릎 앞쪽 통증, 뒤쪽 당김까지 완전 해결. 슬림한 종아리와 매끈한 허벅지는 덤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운동 방법은 2회에 걸쳐서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